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회 19번 심경 변화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continue 지속. 자, 지속해서 올라갔어. 지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지속했는데, 자, on. 그래서 continue on도 전치사가 지속하다. keep on ing랑 go on. 계속 지속하다 뜻이요. 지속해서 올라갔어. 자, almost는 거의. 자, 45분을. 거의. 거의. 45분을. 자, until까지죠. 자, 우리가 came to 올 때까지 매우 커다란 hill. 언덕. 자, 언덕에. 썬덕. 언덕에. 자, 언덕인데 어떤 언덕? with steps. steps에서는 계단. 자, 계단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속 틀리네요. 자, 계단이 cut. pp에요. 과거 분사로 잘려져 있는. 자, into each side는 옆쪽으로. 자, each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each was로 취급했습니다. 자, 각각의 계단은 거의 knee high는 무릎 높이. 오, 안 되네. 무릎 높이였고. 자, 그리고 about 대략 halfway up. 반쯤 올라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라는 뜻이요. 계단의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나는 became dizzy. 어지러운. 나 어지러움을 느꼈어. 자, 이 became very painful. 이것은 아무 뜻이 없는 가주예요. 그것은 매우 painful. 고통스러운. 고통스럽게 되는데, 자, to 진주어죠. take a breath는 숨 쉬다. 숨쉬기가 매우 곧 좀 쉬다 아니고 숨쉬다. 숨쉬기가 괴로워졌고, 나는 could hardly 부정어죠. 자, could 동사원형 거의 들 수 없었다. 거의 털 속산들. 거의 들 수가 없었다. 자, 나의 발을. 자, off the ground는 땅. 땅. 땅에서 뭐 떼서. That's it. That is it. 끝이야. That's it. That is it. 끝이야 라고 난 생각했고, the mountain. 산이 이겼어. 포기했단 말이요. 나는 안 잡고, 시제일치, set 과거. 그 다음 told 말했어. Lenin에게. 자, that 생략 구조고요. 자, 내가 could go no further. 5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아, 이놈 쉽게야. 못 가겠어. 라고 했어요. 자, Lenin은 stopped. 멈춰줬어.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이죠. 자, to let 사역동사 동사원형 부사의 목적이에요. 하기 위해서, 허락해주기 위해서 let 내가 목적어. 자, 내 들어가서 보시면 우스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내가 자 let 사역동사 동사원형으로는 catch my breath. catch someone's breath는 숨을 고르도록. 오우, 잘 됐다. 자, 그리고 나서 simply 단순히 자 누가 알려줬어요? 여기서는 레닌이 알려줬어요. 자, 나에게 알려줬는데, 자, me, that. 자, 우리는 we're almost there. 거의 도착했다고. 자, 그리고 he, Lenin이죠. Lenin은 알고 있다고. 내가 could do, 할 수 있다, 이것을. 짱나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는 silently 하게 ask me,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용히. 자, 물어봤는데, 내 몸에게. 자, if는 명사절로서 인지 아닌지겠죠. 자, 내가 could make it to the force. 자, make it은 보통 이렇게 수고적인 표현으로 성공. 성공이니까 여기서는 의역하자면 도착 할 수 있는지. to the가 붙었으니까 for는 여기서 명사 형태로 폭포. 폭포가 안 들어가네요. 폭포로 도착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I예요. 내가 들었어. 조용한 yes를. 그리고 나는 발견했는데 힘을. 어떤 힘이냐면 형용사용법이죠. The climb, 올라갈 수 있는 the top of the hill, 언덕 꼭대기로. 포기하려다가 다시 도전하는 거죠. So frustrated, 좌절되었다가 희망이 생겼는데 뭐 희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차라리 절망에 가까운 희망이죠. 이거는 뭐 죽겠는데 또 시키니까. 그래서 이 폭포 올라가는 길에 아 빡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불쌍한 필자일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포까지 올라가느라 죽겠지만 노력하는 필자.